gotta get up. Hey, hey, hey. Yeah,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시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 할 아이돌은요, 퍼포먼스부터 라이브, 예능, 연기까지 못하는 게 없는 올라운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천년 아이돌 최예나, 어서오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예나입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맞아요. 예, 너무 좋은 곡으로 컴백을 하셔가지고 예. 앞에 또 근데 이 곡 들으니까 너무 신나네요. 네, 스마일리.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네모네모도 정말 너무 반응이 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생일 바로 다음 날 컴백을 네. 한 예, 그러니까 좀 어때요? 똑같아요? 약간 아 네.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 많이 달라요? 네, 정말 많이 달랐고 예. 그 전날에 제가 이제 멤버들이랑 또 생일 파티를 하고 그랬죠. 예.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저희 팬분들이랑 하니까 네. 뭔가 제가 다 생일 선물을 두 번이나 받는 느낌? 그래서 더 행복이 더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됐어요? 네, 지금 세 배, 네 배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네. 항상 생일 뭐 이때쯤은 꼭 컴백을 하셔야 되겠네. 왜냐면 그 맛을 이제 알았으니까 너무 알아버려가지고 예. 그때쯤엔 진짜 뭘 하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꼭 이제 앨범으로 물론 와주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네. 아니어도 그냥 뭐 소소하게 노래 영상을 하나 올려준다거나 네. 그 나중에 너무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나 씨는 근데 뭐 못하는 게 없으니까 너무 잘하니까 예전부터 진짜 꼭 함께 하고 싶었던 올라운더인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야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너무 예나 씨가 바빴어가지고 아닙니다. 찾는 곳이 너무 많죠. 예능까지 다 만능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이 찾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기도 그쵸? 하고 네. 선배님이라도 꼭 여기 나오고 싶다고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도요. 예, 이제야지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 근데 뭐 영상만 봐도 너무 행복한 그 기운이 느껴져가지고 예. 어저께는 또 미미미누 씨랑 같이 네. 오프닝 막 하트하고 맞습니다. 예, 너무 아이디어 좋잖아요. 약속이 지켜질까 사실 그 영상 보면서 생각했는데 네. 약속이 진짜 지켜졌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 인기가요 톱 인기인가요? 인기인가요에 나가서 이제 얘기하다가 원래 그 프로그램의 취지야 미미미누 씨의 꿈이 인기가요에 네. 한번 쓰는 거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주셨죠. 맞아요. 그거 봤어요. 그래서 성덕이 진짜요? 된 거예요. 와, 예. 너무 신기했어요. 네. 저도 이게 될까? 했는데. 근데 그거를 또 딱 무대에서 만들어냈더라고요. 예나 씨가.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감독님들이 해주신 거고 근데, 다 미미미누님이 주신 거죠. 근데 너무 재밌었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부리에 입술에 네. 이게 종이꽃 붙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그때 그것도 보셨어요? 그거 봤죠. 그건 아마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사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입술에 이게 붙어가지고 네. 이게 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이게 녹으니까 이게 먹어버려야 되나? 오 순간. 네. 야 이게 이게 립글로즈를 바르니까 붙죠. 여기에 붙어서. 아무리 이렇게 고기를 털어도 안 네. 떨어지는 거예요, 이놈이. 정말 예능 보는 줄. 그래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네. 순간 아 이걸 먹어버려가지고 아닌 척 먹어버릴까? 그래서 녹여서 빨리 이렇게 해버릴까 하다가 아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네.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죠. 했는데 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어떡해. 그래서 이제 안무인 척 한번 고기를 싹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명장면이 탄생했으나 역시 우리 최연아는 안 되는 게 없다며 역시 최고의 아이돌이라는 그 싹 돌렸을 때 그 타이밍에 딱 떨어졌을 때 네. 희열 있죠. 아, 약간의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치. 아 요놈이 이제야 떨어졌구나. 이런 골칫덩어리가 요놈이 이제야 떨어졌구나 하면서 맞아요. 아닌 척 여러분 영상 무대 영상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중독성 엄청 강해서 네. 한번 들으면 밤에 잘 때 네모네모 네모네모 이게 떠나질 않는 예 그런 네모네모 예 그런 곡입니다. 오늘은 채은아 씨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네모네모처럼 네. 제목이 두 번 반복되는 추억송과
요즘 송을 크로스 차트로 연결할 거야. 예를 들면 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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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전에도 있었고 요즘에도 있거든요. 아. 자, 어떤 곡들이 있는지 네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 송부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요. 아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진짜 추억의 명곡입니다. 네. 이 청순돌의 바이블입니다. I think my my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노래 엄청 많이 따라했었죠? 이 노래로는 연습생 때 이제 또 이걸로 평가도 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네. 플레이리스트에 꼭 있는 겁니다. 네네. 항상 보미 씨 얘기도 많이 했었고 네. 아, 민물 선배님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랜만에 선배님 저 선배님 유튜브 하는 것도 많이 됐는데 네. 저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 우리 예전부터 찐팬인데 맞아 그래 네, 역시 보여주세요. 역시 아니야 보미 씨 이 영상을 볼 거예요. 진짜요? 영상 많이 보니까 보미 씨는 선배님 저 선배님 진짜 팬인데 꼭 불러주세요. 네. 저 꼭 가고 싶습니다. 맞아요 최연합니다. 뽐뽐뽐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나중에 두 분 꼭 다시 유튜브 네. 만나면 좋겠고요. 오하영 씨가 게임 매니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아요. 알죠? 네 알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의상 컨셉을 보는데 네. 정말 네모네모 보면서 아니 게임 속 세상인가 게임 속의 캐릭터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고 예쁘고 아니 어떻게 이번 헤어랑 의상 컨셉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헤어랑 의상 컨셉은 사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제가 데뷔 솔로 데뷔하면서부터 쭉 이어왔던 네. 컨셉 중에 하나가 네. 좀 무대에서 제일 반짝반짝하고 화려하게 네. 하자라고 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 네모네모 활동에서는 좀 그래도 조금 덜어내볼까? 너무 그 전에 너무 많이 화려했으니까 네. 이번 좀 덜어내자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잘 안 됐지만 성공! 성공! 예. 정말 너무 그 게임 속 캐릭터 같아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요즘에도 계속 게임 뭐 많이 해요? 어때요? 좀 이제 죽었어요? 정말, 아니, 너무너무 많이 하고요.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달라진 게 없네요. 네, 네. 선배님 하는 게임 하시는 게임들도 봤는데 네. 겹치는 게임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게임방 아직도 있어요? 너무 아직도 있습니다. 그곳이 저의 아지트고 그러니까 저의 쉼터. 아니 그래서 게임을 하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일단은 네. 뭔가 이제 하루의 루틴 같아요. 이제 아무리 힘들고 고돼도 그거를 가서 해야 돼요. 일처럼. 제가 아이돌 영상 보는 거랑 똑같네.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근데 그 게임에 집중해서 막 뇌를 쓰다 보면 네. 잠이 달아나지 않아요? 이게 뇌를 쓴다 막 이런 네. 생각이라기보단 그냥 나의 하루고 나의 밥 먹듯이 네. 이게 밥 먹고 끝나고 밥 먹고 하는 것처럼 네. 이걸 해야지 하루가 마무리되는 네. 그래서 못하는 날 바빠서 못하는 날은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야 나 오늘 이거 하나 못했는데 큰일 났네. 약간 이런 느낌. 정말 앞으로 게임가는 영원히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은하 씨 예, 게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송 7위 공개합니다. 네모네모 네모네모 어려워 이거. 여기 조금 어려워요. 예, 어려워. 잘하시네. 이거 연습한 거예요. 아 진짜요? 처음에 막 이상하게 만들었다가 네모네모 지금 된 거예요. 오, 이것도 너무 좋은데. 네. 최애나의 네모네모 네모네모 빔 예, 모두 다 맞으셨죠? 네 노래가 너무 귀엽고 노래가 너무 귀엽고 네. 무리 내나가 너무 잘해요. 맞아요. 오직 최애나만이 1000%만% 소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노래 최애나의 네모네모가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송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유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나중에 봐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예 네모네모. 자 최애나의 네모네모 처음에 제가 이 곡 듣고
아니 왜 갑자기 네모네모에 꽂혔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네. 뒤에는 우리 지코 씨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코 씨가 이제 최은하 씨의 오빠와 절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처음에 그렇게 막 잘 안 풀리다가 네네네. 갑자기 이제 지코 씨의 야 이거 네모네모인데 이거 예, 딱 그 얘기 듣고 이제 슬슬 이제 곡이 이제 풀리면서 네네. 완성본 딱 들었을 때 어땠어요? 일단은 이 곡의 정체성을 일단 만들어주신 네. 분이 우리 지코 선배님이고 네네. 또 이제 오빠 친구라는 이런 연애 딱 돼가지고 네. 어떻게 이렇게 또 같이 할 수 있는 작업물이 있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하, 이 노래는 아주 뭔가 진짜 생일 선물 같아요. 그냥 모든 여러 면에서 생일날 나오기도 했고 네. 생일 다음날 나오기도 했지만 그냥 여러 방면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노래도 너무 좋고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 뭐였어요? 뭐 다 포함해서. 네, 뭐 작사 작곡, 뭐 네. 뮤직비디오 뭐 싹 다 녹음 뭐. 아 정말 사실 좀 많거든요. 네. 이 앨범이 정말 많은 힘을 쏟은 앨범인데 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녹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 이런 느낌 잘 살려서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사실은 네. 제가 좀 성격이 좀 많이 털털하고 애교를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 이 곡은 애교 덩어리예요. 애교 덩어리, 애교 투성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3절에 잠깐 끝내긴 싫은데 맞아요. 왜 거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여기가 정확히 3일 걸렸어요. 3일 동안 한 5시간씩 야. 계속 했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넘어가고 해서 3일째 나온 야. 친구입니다. 그 부분이 네. 제일 오래 걸렸군요. 너무 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녹음된 이 고생한 버전을 항상 듣고 있으니까 만약에 네. 그냥 최은하 씨 톤으로 그냥 쿨하게 그 부분을 한번 카메라 보고 그냥 네. 원래 그냥 쿨한 톤으로 한번 시크한 톤으로 한번 부탁드려요. 잠깐만, 아 끝내기 싫은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야, 잠깐만 근데 너무 싫다. 야, 다시 한번 하자. 이런 느낌일 텐데. 그런데 얘는 원래 나는 조금 이런 편인데 네. 여기 네모네모에 나는 또 네. 잠깐 끝내긴 싫은데. 아 지금 아니 연습 많이 했네. 지금 좋아요.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네. 부분을 킬링 파트로 좀 많이 들어주시고 예 가장 예 공이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네. 뮤직비디오 때 좀 네. 제일 인상적이거나 고생했던 씬 기억나는 거. 사실 뮤직비디오가 네. 하루 24시간을 꽉 채워서 26시간 걸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것도 네, 다 봤어요. 모든 걸. 감사합니다. 예. 26시간 정도 걸린 친구인데요. 사실 조금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다 찍고 나서 네. 뮤직비디오를 볼 때 아 이런 걸 찍었었구나. 야, 그럼 그때는 영혼이 어디 잠깐 가출했네요. 네. 너무 피곤해서. 정말로 영혼이 가출했던 기분을 네.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거의 몽유병처럼 그냥. 네네네. 와, 본능적으로 찍었어요. 네. 꿈속 세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모든 이제 마지막 씬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박명수 씨는 그러면 초반에 하고 간 거예요? 아니면 마지막에 네. 하고 간 거예요? 선배님께서는 이제 초반 중간쯤에 딱 한 오후 3시, 4시쯤에 딱 좋은 시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때는 예나 씨 컨디션 좋을 때 너무 좋을 때 가장 핫할 때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드렸죠. 그래서 박명수 씨는 촬영 금방 하고 갔죠. 금방 하고 가셨고 예, 프로야, 너무 감사드린 프로. 게 거기가 파주였거든요. 예. 파주까지 와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뭐 그 감사하다는 얘기 정말 많은 매체에서 전해가지고 네네네. 아마 박명수 씨도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엊그저께 전화가 따로 왔어요. 예, 예. 선배님께 와서 예나야 잘하고 있지? 하고 또 음방방송 하고 있을 때 네. 안부전화도 해주시면서 야 이거 더 잘 돼야 돼. 노래 좋으니까 더 잘 돼야 되는데 네. 야 쉬지마 더 해 열심히 해야 돼. 더 잘해야지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조언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맞아. 음악방송에 한 번 또 나와달라 그러면 근데 버럭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박명수 씨 한 번 그죠 미미미님처럼 한 번 나와주면 좋은데 말을 못하겠어 저도 참아. 예. 네,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혼자 이 생각 안 나는 씬들은 나중에 그러면 완성본 보고 기억이 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약간 그런 편이기도 하고 정말로 기억이 잃을 만큼 기억이 안 났던 부분이 네. 저 이렇게 안무 중에 네. 네모나코 하면서 이렇게 있죠. 신봉선 네. 선배님처럼 있어요. 이렇게 놀라는 네. 파트가 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렇게 제가 기절을 해 있는 네. 장면이 있어요. 뮤직비디오 네. 장면 짧지만 네. 아, 그게 진짜 기억이 안 나고 진짜 기절했네. 진짜로 그 촬영할 때는 좀 잠이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잠 이렇게 기절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시인데 예. 진짜 잠이 들어서 그 부분을 처음 보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 이런 걸 찍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 장면은 실제로 기절했다는 네,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 이번에 뮤직비디오도 예, 엄청 CG가 또 많이 들어가고 화려하니까 네. 여러분 네. 많은 검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모네모입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6위 갑니다. 스탐 해볼까요? 투닥투닥투닥투닥 따닥디다리디도 해드릴까요? 쓸데없던 나의 손이 이런 용도일 줄이야. 외로워 미칠 때마다 불러줘요. 페스티벌계의 아이돌 안경 쓴 유재인간 10cm입니다. 쌈쌈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쌈쌈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송 6위 갑니다. 새로운 서머퀸의 등장을 알린 노래 아이들의 덤디덤디가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 속 6위를 차지했습니다. 담디담디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연씨, 해미리의 채파 멤버, 이 멤버들 다 잘 지내고 있죠? 네. 또 최근에 이제 해리 언니의 네. 빅토리 네.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해서 네. 거의 다 모였어요. 거의 다 모여서 이제 거기서 영화도 보고 네. 끝나고 밥도 먹고 아니 했습니다. 좀 챌린지를 같이 좀 모인 김에 촬영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날은 네, 그때 시즌에는 또 아무가 네. 안 나왔어요. 딱 아~ 노래가지만 확정이 됐던 그 시즌이었어가지고 아쉬워 아쉬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뭐 많이 봤거든요. 채원 씨하고 투샷이 네.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그 투샷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네, 채원이랑은 네. 아무래도 저의 진짜 찐친, 베스트 프렌드, 인생 찐친이어가지고 네. 너무 네. 너무 결이 어울렸었어요. 예. 둘이는 투닥투닥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되게 서로도 좋아하고 네. 그런 사이입니다. 저 뭐 많은 영상 다 봤는데 네. 이게 챌린지 한 거 비하인드 혹시 뭐 특별히 더 감사했던 분이라든지 감사 인사 전화하실 분 있어요? 비하인드요? 네. 뭐 다 금방금방 촬영했어요? 금방금방 다 촬영하기도 했고. 네. 어떤 거 혹시 제가 지금 뭐 딘딘 씨하고도 봤고 챌린지 동해 씨하고 은혁 씨도 도와줬고 네. 금비 아 진짜 아니 금비 좀 궁금해. 일단 너무 많은 사람 많은 예. 분들 해주셔서 너무 영훈 씨 것도 봤고 선배 진짜 유진하고도 봤고 유진 와 네, 진짜 안유진도 봤고 감격스럽다. 네,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감사한 거는 저희 우리 멤버들이랑 생일 파티도 때 또 생일 또 챙겨준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같이 찍어주면서 아 애들도 너무 고마운데 제일 고맙던 금비 아니 그러니까 금비까지 궁금해요 그거 금비가 엔지 안 냈어요? 엔지 안 났고요. 금비가 아마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금비 밑에 이제 민주가 네. 이렇게 있었는데 금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네, 네. 계속 민주가 머리통이 틱딱딱 치다가 네. 애가 집중 못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랑 끝까지 못한 게 아쉽지만 그거 아쉽죠. 예. 근데 이제 금비 선배님께서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네. 너무 고맙고 금비를 살리고 민주를 버린다. 금비를 살리고 미안하지만 민주야 미안하다 이런 비하인드를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예. 알 또, 거예요. 예. 또 너무 감사드렸던 건 딘딘 예. 선배님께서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저도 봤잖아요. 네. 그 영상 딘딘 씨 영상 정말로 정말 안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딘딘 선배님도 그렇고 네.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정말 안 되는 스케줄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딘딘 선배님께서 하루 종일 스케줄이 있으셨는데 끝나고 늦게. 바로 찍자 늦게 예. 그냥 끝나고 퇴근하고 찍자 예. 해서 그날 가가지고 찍었는데 맞아. 너무 감사드리고 뒤에가 그래서 어두워 예 어둡지만 그래도 그런 이렇게 어렵게 네. 맞춘 스케줄이었군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게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네. 네모의 꿈 예. 선배님께서는 아무래도 트라우마신데 이걸 트라우마이신데 이걸 제가 말해도 될까 했는데 흔쾌히 또 네. 아,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모네모 검색하셔서 네. 그 공이 들어간 많은 영상들 봐주시고요. 예, 도와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5위 갑니다.
키아라 야야야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최예나 박서현 검색하시거나 최예나 러브게임 검색하시면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가 3부 끝곡으로 티아라의 야야야를 들었는데 저는 이게 예전에 막 트레이닝복 입고 그 채원 씨하고 같이 네. 막 춤추던 이 장면이 오늘 마침 또 후드를 입고 오셔가지고 예 컬러만 다르지 어 예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생각이 났는데 네. 이 야야야란 곡이 우리 예나 씨의 오빠가 또 이 곡에 참여를 한 곡이기도 네, 해서 맞습니다. 예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곡이잖아요. 네. 이 노래는 정말 일단 진심으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곡이고 약간 채연아 씨 필이야 예나 씨 요 부분을 네. 저희 오빠랑 저랑 집에서 항상 이러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빠가 이제 같은 소속사였을 때 이 네. 안무를 같이 참여해서 했다는 네. 얘기를 듣고 아 정말 이거 왠지 모르게 뭔가 그 DNA가 흐르더라. 그래. 왠지 모르게 피가 끓더라는 느낌이 났던 게 맞아요. 요 놈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둘 다 흥이 있어. 아, 네. 예. 아, 오빠 잘 있죠? 오빠 너무 잘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도 오빠랑 잘 돌아다니고 잘 지내요? 어때요? 네, 오빠랑은 이제 아직 계속 같이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빠는 인생 저의 인생 선배고 네. 저의 항상 모니터를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항상 집에서도 야 너 음방 이거 잘했더라. 이번에 이거 괜찮았더라 하면서 항상 늘 피드백 해주면서. 근데 이런 오빠 네. 없어. 그죠? 예, 대부분 다 현실 남매는 예, 이렇질 않잖아요. 예. 네, 저희도 현실 남매인 네.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좀 오빠 너무 착해서 왜냐면 이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좀 다르죠. 맞아요. 그게 크더라고요. 네, 그렇게 같은 일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음악 준비할 때나 혹은 네. 그 전에 오빠랑은 주로 뭐 하면서 시간 보냅니까? 오빠랑은 사실은 주로 평소에 시간을 같이 안 보냅니다. 네. 모니터 할 때만 보내는 거 모니터. 같이 사니까 네. 집에 있을 때 네. 밥 먹을 때 한 번씩 이렇게지. 네. 아니면은 뭐 크게 뭐 막 같이 나가서 놀거나 뭐 서로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지켜주고 네네. 어차피 같이 사니까 네. 가족입니다 그냥. 네네. 네.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그래도 이제 엄마보다는 디테일하게 모니터를 해주니까. 그쵸. 정말 내 편인 거잖아요. 진짜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역할을 같이 사니까 네. 오빠가 다 해주면서 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오빠한테 한마디 해요. 짧게. 성민아 고마워. 지효 고맙고 표현은 많이 안 하지만 이렇게 나 스케줄 하고 가면은 항상 빨래도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거 보면은 내가 배고플 때 라면도 막 끓여주고 그래. 해주는 거 보면은 진짜 이런 오빠 없다 싶어. 진짜 고맙다. 맞아. 앞으로도 나 계속 10년 20년 라면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줬으면 좋겠다. 너 20년 너무했다. 10년까지만 해요. 10년까지만 할까? 그러자. 고맙다. 사랑해. 네. 정말 이런 오빠 없어. 맞아요. 예, 너무 예, 다정한 오빠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송 5위 갑니다. 올해 데뷔 10년 차 청순 몽환돌 오마이걸의 라이어 라이어가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 송 5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오마이걸 아린 구구주 네. 연락 이번에 혹시 뭐 해준 문자 있어요? 음악 듣고? 이번에 음악 듣고는 이제 우기 우기가 너무 좋다고 또 네네. 얘기해주면서 예. 활동 화이팅 하라고도 응원도 해주고 네네. 네 친구들이랑은 네 아 추한테도 이제 예, 문자 받았어요. 네네 계속 저희는 사실 연락을 자주 해가지고 또 추랑 저랑은 배드민턴 예. 또 파트너예요. 예.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시간 맞을 때
스케줄 끝나고 같이 배드민턴 치면서. 아, 출 씨가 에너지가 진짜 좋은데 네. 그만큼 예나 씨 그 정도 가요? 에너지? 아 저희는 비등비등 합니다. 출 씨랑 저랑은. 아 그러면 우기, 네. 추, 예나 중에 제일 에너지 높은 분 사생활에서 누굽니까? 아 저는 사실 셋 다 높거든요. 네. 저는 좀 버거워요 그분들. 아, 진짜. 네. 사실은 네. 아 셋 중에서 네. 딱 한 명 고르자면은 네. 아 제가 아닐까요? 오! 어디 가서 지진 않거든요 에너지가. 에너지 야 그 정도예요? 네. 사실 네 우기랑은 또 저랑 그 뭐야 피부과 파트너예요. 네, 네, 그래서 네. 피부과는 또 한 방에 두 명씩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네, 네, 맞아요. 겹칠 때 항상 같이 얘기를 끊이질 않는데 팩을 하다가 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팩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두 분은 같은 방에 들어가지 마요. 맞아요. 너무 시끄럽다고 선생님께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기 씨도 에너지가 저는 진짜 굉장하다 생각하는데 세 분 중에 탑은 예나라고 살짝 예측해 봅니다. 네 미안한데 얘들아 네. 아직은 네. 에너지로는 살짝 그렇지 않지 않냐? 아, 그래. 뭐 그건 다음에 저 출시하고 우기 씨 따로 또 만나가지고 네네. 제가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여기서는 예 예나가 1등인 걸로. 아직 안 되지 나한테 예. 왜 그래? 에너진 나야. 네. 오마이걸은 타이틀곡뿐 아니라 수록곡 맛집으로 워낙 유명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최예나 씨에도 또 수록곡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설탕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진짜요? 이거 이제 음방에 나왔을 때 아니 이건 또 뭐야? 왜냐면 그때 그 의상이랑 그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설탕. 저는 사실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너무 너무 좋아하고 예, 그리고 예나 씨랑 이게 더 정말 저는 찰떡콩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네. 어때요? 이거 부를 때 녹음할 때 어땠어요? 이게 사실 네모네모보다 더 많이 오래 걸렸던 곡입니다. 아니 이건 또 왜 또 왜? 이 노래는 정말 말 그대로 설탕 덩어리 곡이어가지고 그쵸, 예. 웬만큼에서는 안 돼요. 아. 정말 더 해야지만 나오는 곡이기 예, 때문에 예. 정말 제 2의 자아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녹음을 할 때 이렇게 손을 막 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아 모르겠어요.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갔고 네. 녹음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린. 네 맞습니다. 정말 최장시간의 시간이 걸렸던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영상 편집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예, 네모네모도 좋지만 이 설탕이란 곡을 꼭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영상이랑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을 붙이든.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상큼한 그 설탕 네. 요정 표정 한번 네. 예, 상큼한 표정 카메라 보고 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요겁니다 여러분. 예, 영혼을 갈아 넣은 네 나중에 우리 팬분들 보시라고 예 우리 지구미 예 보시라고 해드렸고요. 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전세계 K-POP 열풍을 일으킨 2세대의 대표 아이돌 빅뱅 하루하루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하루하루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송 4위 공개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전부 다 있지? 전 멤버 올라운더 그룹 있지의 달라달라가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있지 달라달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올라운더 최예나 씨는 남들과 내가 좀 달라 이게 좀 다르다 뭐 음악적인 거 포함 뭐 다른 모든 것 다 포함입니다. 저요? 네, 뭐가 좀 다를까요? 저는 취미가 좀 남달라. 취미가 남달라. 네. 예. 요즘 제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예. 금방 진료하고 예. 금방 새로운 걸 해가지고 예. 요즘에 좀 빠진 거는 제가 좀 약을 비타민을 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직 그럴 라인 아닌데 사실 그죠. 예. 아 슬슬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요. 아, 뭐 구근데. 네네. 네 그리고 그걸 먹었을 때 예. 제가 에너지를 달라진 걸.
알아요? 느꼈어요. 에너지가 달라달라를 느꼈기 때문에 예. 아, 요 놈 괜찮구나 해서 요즘에 그 통을 사가지고 예. 그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월화수목금들 다 다르게 그래서 챙겨 먹고 있어요? 챙겨 먹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먹어본 것 중에 아 이거는 내가 좀 나랑 맞는다 네. 좀 추천한다 하는 아이템 한 개만 좀 알려주고 가요. 저는 일단 마그네슘 그거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아, 아니면은 눈이 떨려요? 눈이 떨려요. 아니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어. 제가 아. 사실 눈이 떨리기 시작해서 먹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엔딩 요정 걸릴 때 눈이 안 떨려요? 엔딩 고정 걸릴 때 네. 눈이 초롱초롱 안과를 그냥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예.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예, 마그네슘 추천. 마그네슘 예. 완전 추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추천할 거. 그리고 또 이제 프로폴리스 이거를 먹으면은 목이 야 상쾌해지면서 아. 뭔가 목이 뻥 뚫리는 느낌. 아. 라이브가 좀 잘 되는 느낌. 아 아니 뭐 느낌. 40대 중견 가수분하고 저 인터뷰하는 것처럼 아니 뭐 프로폴리스를 세상에. 아 그리고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네 추천해주세요. 저 그거 좋아요. 엄청나게 아 진짜요? 저도 영양제 네. 매니아예요 제가. 저희가 아무래도 네. 이제 목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용각산 요 친구 목 쓰기 전에 네. 하나 이거 오늘 제대로 녹음해야 된다. 네. 오늘 좀 중요한 날이다. 한 먹어주면 네. 야 여기에 박하사탕이 그냥 껴있어요. 아. 이거 뭐 여기는 그냥 너무 시원해가지고. 아, 근데 용각산은 정말 네. 정말 그 신승훈 선생님이나 김정수 선생님 이 정도 돼야 용각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 최은아 씨가 네. 확실히 달라요? 너무 달라요. 아. 요즘에 잘 나온 게 네. 일회용으로 딱 뜯어가지고 또 이뻐요. 핑크색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에 털어놓을 수 있게? 털어놓고 아. 그냥 물 한 모금 살짝 마시면 야 여기 박하가 껴있어요 그냥. 아. 너무 시원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저도 네. 이제 목을 쓰는 직업이니까 네네, 뭐 맞습니다. 노래는 안 하지만 네네네. 나중에 한번 이용해볼게요. 아, 추천드립니다. 예, 마그네슘 과 네. 예, 또 더불어서 네. 예, 이런 것들 여러분 프로폴리스 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3위 갑니다. 한류의 시작을 알린 전설의 글로벌 걸그룹 소녀시대 미스터 미스터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예나 씨가 해주니까 이 안무가 생각이 나네요. 네. 미스터 미스터 예. 자 미스터 미스터 흐르고 있습니다. 소녀시대 태연 씨가 네. 밥 대신 젤리를 먹을 정도로 젤리 와. 매니아입니다. 예, 태연 씨가 소식자인데 또 꽂히면 또 그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예나 씨는 밥 대신 아, 이거다. 너무나 좋아하는 메뉴 있으면 하나 추천해주세요. 예, 요즘에 꽂힌 메뉴. 요즘에 꽂힌 메뉴라기보단 사실 예나 지금이나 예. 그대로인 친구는 물회. 아. 그 친구는 예, 아니 물회의 장점을 좀 얘기해줘요. 뭐 어떤 상큼함? 뭐랄까 그냥 뭐랄까 그냥 뭔가 예. 이 도파민이 다 들어가 있는 느낌? 아, 물회. 물회. 예. 내가 좋아하는 회. 아. 요런 양념, 예. 소스, 고추장. 예. 막 요런 게 다 총집합되니까 아. 내가 이걸 싫어할 수가 있나? 아. 이게 밥이 없어도 예. 요것만 먹고도 살라 해도 아. 살면 살 수 있겠다. 아, 그 정도예요? 네. 아, 물회. 물회. 영양도 좋잖아요. 이 영양가도. 영양가도 너무 좋죠. 예,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 할 때도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네. 먹었던 음식 중에 네. 근데 요거 좀 괜찮다. 좀 질리지 않고 그래도 좀 먹으니까 저는, 괜찮더라 하는 거. 저는 그 이제 도시락이 되게 잘 나와요. 네. 이제 도시락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딱 어디 땡팡에 들어가가지고 네. 도시락 하고 치면은 종류별로 막 다 나와요. 막 스테이크 뭐 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냥 그거 도시락 다이어트 도시락 그것만 해도 네. 너무 맛있어요. 그냥 다이어트 도시락에 뭐 있는 건 다 먹어요 그럼? 아니요. 거기서도 좀 빼죠. 거기서도 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될 수밖에 없는 다시 다이어트 도시락 안에서도 편식을 해요. 네, 주로 뭘 빼요? 저요. 빼는 거. 초록색깔은 좀 많이 빼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도시락 하지 말고 그냥 일반 도시락을 주문해요. 그렇게 먹을 거면. 아니 밥 안에 콩이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콩도 빼요. 아 너무 빼요. 아. 이게 같이 들어갔다가 어 요거 식감 이상한데? 그치. 아 그치. 아 그래서 이거 편식을 합니다 여러분. 네. 네. 아. 그래도 어쨌든 추천은 다이어트 도시락. 네. 너무 추천드려요. 네네 알겠습니다. 쿠땡에 예. 자 소녀시대 효연 태연 씨가 쇼핑을 네. 할 때 네. 대충 보고
야야 사사 이래가지고 안 입어보고 예 네. 그래도 안 맞으면 네. 그냥 입어 안 맞는 대로 입어 예 이런 인터뷰가 화제가 됐는데 쇼핑할 때 좀 어떤 편이에요? 쇼핑할 때요? 온라인이에요 오프라인이에요? 저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직접 네. 입어보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옷은 좀 많이 안 사는 편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언제 어느 필 받을 때 딱 사는 거예요? 저요? 저는 그냥 이제 밖에 나가서 그냥 딱 길 돌아다니다가 네. 요 놈 너무 귀엽다. 그래서 옷 말고 약간 액세서리나 막 모자, 막 귀여운 것들 있잖아요. 예. 막 피규어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다 입어보고 써보고 사니까 실패는 거의 없겠네요. 근데 그때는 입었는데 왜 잠깐만 집에 갔는데 야 이거 내가 왜 샀지? 하는 것들이 좀 몇 개 종종 있더라고요. 실제로 다 착을 해봐도 아 이거 또 옷이랑 매치가 안 되네. 모자가 엄청 귀엽고 화려한 걸 샀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좀 맞는 옷이 없어. 이러면은 또 이제 친구들이 오랫동안 저기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보통 게임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는데 네. 또 나가가지고 또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게 또 특이하긴 하네요. 오프라인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가면은 강아지 네. 옷들 막 이런 것들 귀엽잖아요. 네. 왜 이런 거 사람 옷은 안 나올까? 하면서 오늘 입고 온 후드티 너무 귀엽습니다. 아주 가을가을한 후드라서 네. 여러분 너무 탐납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 송 3위 갑니다. 음악의 신, 음악의 손오공, 케이팝의 마에스트로, 세븐틴의 붐붐이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 송 3위를 차지했습니다. 뿜뿜 흐르고 있습니다. 세븐틴이 엠마리, 핑크 스웨츠 다양한 또 뮤지션들과 해외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나 씨도 이번에 작업하면서 뭐 뮤직비디오에 박명수 씨도 출연하고 네. 했지만 뭐 음악적인 거랑 뮤직비디오나 혹시 다음 앨범에 꼭 같이 협업하고 싶은 분 있으면 어필 좀 저요? 부탁드려요. 저 개인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하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우리 추랑 북이랑 되게 에너지가 잘 맞기도 하고. 아니 에너지가 잘 맞는데 우리 생각도 좀 해줘야지. 그렇게 세 명이 제 열정이 대단하겠다. 근데 저 그 조합 네. 너무 찬성이에요. 너무 귀엽게 네. 뭔가 오렌지 캐러멜 선배님처럼 이런 거 한번 하면은 네. 너무 귀엽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저 정말 우기, 추, 예나 너무 괜찮은데요?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센터는 누가예요? 센터 예나? 센터는 얘나? 얘들아 이건 근데 센터는 좀 민감한 문제여서 센터 평가도 하고 센터 평가 돌아가면서 해요. 세 명밖에 없는데 한 번씩 해야죠. 한 번씩 해야 되는데 1절 2절 3절 사실 투표도 받아봐야 되고 네네. 센터 평가도 해야 되고 네네. 이거는 좀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예예. 저희가 확실하게 포지션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니 정말 이 세 분의 조합 너무 응원하고요. 나중에 그 작업하고 네. 왜 음악방송이나 네.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상상만 했거든요. 막 야 재밌겠다 이거 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뮤직비디오가 예나 씨께 솔로가 나와도 추 씨, 네. 우기 씨랑 같이 뮤직비디오 한번 찍어주면 안 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다시 추 씨 솔로 할 때 예나 씨가 또 거기 뮤직비디오 가야 돼. 그러주면 무조건 출동이죠.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세 분의 좋아. 네. 너무 재밌을 것 이름도 같아요. 이름도 하나 정해놔요. 아 뭐인 것 같다. 너무 불쌍한 생각만 해서 설레요. 뭐 이름 하나씩 떼야죠 뭐. 예, 우기의 우 하고 뭐 예나의 예 하고 우예추 뭐 그렇게 우예추? 해야지 뭐 네, 예, 여러분 좋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예 응원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 송 2위 갑니다. 전국민의 양손을 비비게 만들었던 히트곡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 속 2위를 차지했습니다.
쏘리 쏘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반백되는 요즘송 2위 갑니다. 케이팝 그룹 최초 뮤직비디오 조회수 22억 뷰를 달성한 노래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송 2위를 차지했습니다. 뚜두뚜두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각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그대만 그대만 바람만 바람만 나 이렇게 달빛처럼 따라만 다닙니다. 그별로 끝날 사랑보다 그리움이 더 낫겠어요. 참 바보 같은 날 바람만 바람만 강렬한 미성과 폭발적인 진성의 듀엣곡 김종국 SG워너비의 바람만 바람만 제목이 반복되는 추억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바람만 바람만 이 곡이 있었네요. 예, 노래 네. 제목이 반복되는 야, 네. 좋다. 최근에 김종국 씨 진행하는 예능 짠남자 출연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너튜브도 촬영을 했잖아요. 네. 은하 씨. 그래서 요즘에 가장 최근에 한 소비 하나 알려주세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긴 네. 했지만 약 영양제예요. 영양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게 많을수록 네네.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네. 의류나 신발보다는 영양제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친구들. 그 가장 큰 소비도 영양제겠네요. 영양제 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고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니까 또 금방금방 없어지고. 맞습니다. 네. 아 아이돌인데 아이돌이 영양제에 관심이 더 많아. 예 놀랍습니다. 예.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송 1위는 잠시 후 광고 뒤에 공개할게요. 케이팝 팬들 마음을 제대로 낙낙한 트와이스 낙낙이 제목이 반복되는 요즘송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트와이스 낙낙 들으면서 채나 씨하고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오늘 못한 얘기 있어요? 이거 했어야 되는데 저요? 네 못한 얘기 네모네모 많이 들어주세요. 그렇죠. 네모네모 뮤직비디오 많이 네. 봐주세요 여러분. 네모네모 네모네모 네. 중독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미 중독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아 저는 진짜 꼭 한번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늦게 나오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제일 서러운 건 출연이랑 네. 더 먼저 하고 갔다는 거. 내가 제일 꼴등이라는 게 꼴찌예요. 내가 왜 꼴찌야? 아 에너지는 1등이었는데 네. 러브게임 출연이 꼴찌였어요. 아 진짜 너무 아쉽고 네 이 예. 부분이 제일 오늘 하면서 좀 그렇습니다. 아 우기하고 추보다 내가 졌다. 내가 졌다니. 내가 졌다니. 아 다음에 또 오시면 되죠. 예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또 만들어 주시고 예나 네. 씨.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지금이 따랑해요라고 예, 귀엽게 설탕 느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우이 따랑해요. 따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